웃긴 게, 이 어조가 있어서, 아빠! 이래요. 엄마! 엄마! 이렇게. 깨면서요? 예. 네. 우리 봤으니까, 이제 자기를 빨리 들어와라. 침대로 와서 재워라. 명령하는 거죠. 한번 데려와. 여기요? 여길 데려오라고. 마피아 게임. 와이프가 진짜 좋아할걸요? 무조건 데려가라 그럴걸? 자, 여러분.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절에 또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명절에 유부남 두 분을 이렇게 모셔서 흔쾌히 두 분이 와. 예. 아유, 다른 제가 고생이죠. 사실 저는 놀아야 되는데. 제가 고생이죠. 예. 진짜 짜증나. 짜증나 진짜. 송편 많이 드셨어요? 아, 송편 두 개 먹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예. 송편 드셨어요? 아니요. 그 뭐 또 제 내과 친구가 그 깨송편 네 개가 밥 한 공기랑 칼로리 똑같다 그래 가지고. 아, 그 얘기를 지난주에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 아, 참 의사 선생님들 꼭 밥 먹을 때 기분 잡치게 만드시고. 밥맛 떨어지게. 예. 아니 근데 밥을 한 공기에 또 기준이 많이 다르니까요, 서로. 나는 사실 이만한 그렇죠. 대접에다 평생 먹어 왔기 때문에. 조선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밥상 가 아시죠? 무슨 밥? 무슨 밥? 단백질이 부족해서 밥으로 채웠던 그때. 저만 8개 먹어도 되지 뭐. 근데 그 선생님, 그 저속노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 뭐지 콩밥, 콩밥, 렌틸콩 뭐 이런 거에다가 렌틸콩. 섞어서 먹으면 괜찮다. 괜찮다. 그만큼 쌀이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죠. 전곡류가 좋아요. 약간 껍질이 있는 그런 뭐 현미 이런 것들 좋다고 내과 쪽에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아 근데 다 그 맛대가리 없는 건데. 저는 콩밥을 난 근데 맛있어 그게. 쌀맛보다 오히려 그런 잡곡의 맛이 진짜 씹는 맛이 좋더라고요. 저도 근데 만드는 게 귀찮아가지고. 건강 생각해서. 아 저도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아 난 잡곡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어하고 싫어. 콩 다 골라내고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입이 좀 짧은. 입도 짧았고. 지금은 많이 먹는데 뭐든. 살이 계속 쪄요 그래서. 근데 자크 프렌저시면 예. 사실 의사 선생님들 얘기 막 건강 얘기 다 하세요? 좀 지키는 게 있어요. 몇 개. 꽂히는 거. 그 이비인후과 친구가 절대 이어폰 듣지 마라. 나중에 그거 난처본다. 헤드폰이요? 아니면 헤드폰이든 이어폰 다. 인이어는 진짜 안 좋다 그러는 거 피비 직격. 아니 치매가 온대 이게. 내 직격탄을. 아니 맞아요. 근데 제 친구도 그래서 지금 벌써 깜빡거린다니까 막 애들 막 못 알아듣고. 아, 진짜.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치매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력만 잘 보존이 되면 치매를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 청력이랑 치매가 엄청 연관이 있어요. 아, 그렇대요. 란셋이란 저널에서 아예 얘기할 정도로. 아 근데 저는 지금 벌써 걱정인 게 저 이명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석증이 원래 있어가지고. 지금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따로. 그래서 청력이 좀 떨어질 때 보청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보청기 하는 걸 되게 싫어요. 다른 나라에 그렇지. 비해서. 약간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시그니처니까. 네. 막 몇백만 원 자녀들이 해줘도 잘 안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에어팟 디자인으로 보청기 만들면 오히려 좋아하실까? 약간 힙하게. 지금 20, 30대가 나중 되면은 그럴 수 있겠다. 힙하게. 이미 끼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저는 뭐 늦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그걸 지켜요. 그래서 그 이게 혹시 한쪽만 많이 듣는 사람들은 더 안 좋나요? 어쨌든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그 연구는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항상 인이어를 왼쪽 귀에만 끼고 방송하니까 네. 여기는 상당히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저도 공연할 때는 거의 한쪽만 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왼쪽만 잠깐 작살나는. 근데 약간 뭐 인이어 이렇게 중계할 때 인이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음악 소리가 실세 없이 막 나오는 거 그게 좀 문제. 그래서 제 주변에 그 작업하는 애가 헤드폰을 듣고 있는데 진짜 아예 맥스로 해놓는 거 항상 너무 시끄럽게. 야 이렇게 하면 너 진짜 치매 걸려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버릇이 되니까 안 들리는 거야. 이제 진짜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할 때 계속 분석하고 뭘 해야 되니까 다 이제 치매 걸리겠죠 뭐. 지금 돈을 빡세게 벌어야 돼 뮤지션은. 작곡하는 애들이 진짜 문제야. 너무 크게 듣고 믹스하시는 분들 우리 엔지니어 형님들 일찍 갈 수도 있어 진짜로. 뭘 끼지 마세요. 예. 저만 끼겠습니다. 아니 나 라디오 할 때도 맨날 이렇게 끼고 있어. 나도 이렇게 하고. 계속 그래서 왼쪽만 안 들리. 왼쪽이 삐 소리가 나 벌써 이 마인드가 이거였어. 한쪽 귀만 빨리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쓰자. 아, 번갈아 가면서 60대쯤에 이거 그때부터 이거 쓰자. 오른쪽은 좀 생생하게 남겨놓자였는데. 보청기를 하시면 돼요. 보청기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개발이 될 테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들리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예예예. 예, 예. 어떻게든. 예. 오케이. 골전도로 빨리. 아 피처촌이 골전도로 간 게 이거 있구나. 골전도. 골전도 좀 낫다. 뭐 이런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유일하게 방송국에서 골전도 헤드폰을 쓰는 PD가 한 명 있거든요. 어 진짜요? 아, 굉장히 앞서갔네. 뭐 유튜브 하나 봤나 보네. 대박이다. 야, 미래를 보셨네 진짜로. 아 이렇게
또 의사 선생님 모시면은 질문이 쏟아지니까 그렇지. 짜증나시죠? 아, 아닙니다. 네. 저도 잘 모르는 거라. 아, 또 이거 쓰려니까 찝찝하네. 정말 매일 쓰는 거 오늘은 진짜 안 쓰셔도 돼요. 아니 저는 뭐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마피안 또 다 쓰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근데 이게 아니, 뭐 아니, 만약에 헤어를 좀 하셨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피아 게임은 사실상 거의 뭐 들을 게 없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치매 박차관. 좀 쓰는 척만 이렇게 하고 그냥 귀에다 안 쓰면 쓰는 척만 이렇게 너무 좀 그 뭐야 대충 하는 것 같으니까 어 쓰긴 썼습니다. 개틀벨룩. 아, 내 왼쪽 귀 갈까요? 네,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숙보. 문 앞에 버렸는데 4만원 벌었다. 요즘 인기 폭발 짠테크 의류 수거하고 돈 벌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미스 A의 굿바이 베이비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문 앞에 버렸는데 4만 원 벌었다. 요즘 인기 폭발 짠테크 의류 수거하고 돈 벌어요 였습니다. 요즘은 옷도 막 버리면 손해거든요. 멀쩡한데 이제 유행이 좀 지나서 손 안 가는 옷들 이런 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절반 가격에 내놓으면 되고요. 버리는 옷은 요즘 중고 의류 수거 업체가 잘 돼 있어서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직접 수거해 가고 심지어 무게만큼 또 단가만큼 체크해서 돈도 줍니다. 이걸로 짠테크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래요. 유행이 빠르게 바뀌면서 옷이 소비되는 주기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버려지는 옷들도 많은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검색을 해보면 푼돈이라도 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귀찮다고 막 버리지 마시고 이런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저도 이거 몰랐네요. 지금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옷이 좀 이렇게 사이즈별로 많이 있어가지고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꺼번에 막 신발이랑 싹 다 버렸는데 뭐 비싼 옷들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자,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알고 보니 공부 좀 한 베텐너, 성공한 베텐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을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상황 기대되고요. 잠시 후에 넉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 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앞에 하나 외치는 거 있습니다. 아, 예. 딘딘 라디오도 나가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거의 한 1년 했었어요. 아, 지금 안 하는데. 예, 예, 예. 우리 딘딘이. 예. 저랑은 그래도 친해서 제 결혼식 사회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뭐, 딘딘이 사람 착하죠. 네, 좋은 친구죠. 의리남.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도 안 가는데. 에이, 하필이면 또 넉살 결혼하는데. 아이, 됐어요. 됐다고. 그런 말로 그만합시다. 아, 비교가 되네요, 이게. 아, 그만해요. 원래 성격이 좀 그때도 했는데, 갑옷을 입은 사람. 갑옷을. 갑옷을 입은 사람. 너무 차가운. 그래, 양철 그 나무꾼이라니까. 속은 아닌데. 아, 속은 아니죠. 그런 속은. 예, 네, 속은 여기입니다. 한 남자, 한 남자. 어, 제가 3년. 3년 봤는데 속도 속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기계야 기계. 아니, 터미네이터. 속은 완전 완전 F의 그 정말 솜사탕 같은 느낌이고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예, 인사이드 아웃에 누구예요? 예? 불안이에요? 아니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솜사탕이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1편에 나오는 그 지옥 심연으로 떨어지는 그 빙봉? 어, 빙봉. 빙봉 아니 배빙봉. 빙봉. 배빙봉. 빙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잊지 마 이러면서 사라지잖아요. 어, 너무 슬펐는데. 빙봉 보면서 울었던 사람들 많죠. 그렇지. 네. 우리 빙봉이. 지방이 아닙니다. 코너 갈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결혼기념일 D-2 내일모레 결혼 2년차를 맞는 유부남 래퍼 넉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정보입니다 정말. 예. 정말 좋은 정보예요. 제가 대본을 읽다가 오, 아차 싶었어요. 왜, 왜. 이번 몰랐다. 제가 까먹을 뻔했다. 너무 10월 초까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쑥 계속 그 계산만 하고 있었거든요. 날이 아. 언제가 뭐가 있지? 근데 탁 하필 결혼한 날, 우리 결혼 기념일 날 딱 예.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베텐이 살린 겁니다. 정말 베텐이 살렸어요. 예, 사람 하나 살렸어요. 그래서 어우, 저녁 먹으러 가자. 저 애기 맡기고 뭐 이런 얘기까지. 아. 예.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 9월 24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그렇죠. 오늘이 저 이거 사실 녹음 당일이 오늘 18일이죠. 예. 위험했어요. 저 이거 골든타임 제대로 진짜 잘못 위험했어요. 넘기면 예. 이제 질문이 들어올 때가 되거든요. 며칠 안에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건 화요일 날 하필 그날이 화요일이거든요. 예. 그날 뭐가 제가 또 받을 게 있어서 저 제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진짜 큰일 날 뻔. 배송 받는 거. 죽을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작가가 사람을 많이 죽이지만 살릴 때도 있습니다. 야, 결혼기념일 근데 챙겨줄 라디오는 여기밖에 어떤 방송을 찾아봐도 최고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정신건강의학 선생님이지만 사실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방송도 하고 땡튜브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있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투머치 토커 정신의학 4대 천왕 닥터이자 의학 크리에이터 오진승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예. 워낙 이제 SBS 라디오랑 또 익숙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베텐을 또 좋아하시고, 그죠? 베텐입니다. 예. 예. 지난 2월에 정신건강의 신으로 베텐에 다녀가신 지 7개월 만에 또 오셨고요. 예. 원래 이제 베텐을 아주 좋아하시는 베텐러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예. 요즘은 어떻게 좀 업데이트 하셨나요? 아니면 바쁘셔가지고? 좀 바쁘기도 했고. 예, 예. 그것도 그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불러주지? 약간 이런 또 섭섭한 마음에. 아, 2월 다음에 9월이면 꽤 자주 부르시는가요? 이 정도면은 좀 텀이 괜찮은 편인가요? 그럼요, 이 정도면은. 예. 하긴 1년에 그냥 두 번으로 그냥 이제 부르는 거라면은. 그렇죠. 분기별로 불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제안을 또 주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베텐한테 뭐 섭섭하기보다. 네네. 이제 스스로 아 그때 좀 뭔가 내가 부족하게 했어. 좀 더 연습할 뻔. 무서워. 그러니까. 분기도 4분기인 것 같아요. 은빛은 아, 예. 4분기 반분기도 아니고 예. 분기별로 4분기. 그러니까요. 자, 오진 선생님이 2월에 오셨을 때와 지금 바뀐 게 있는데 그때는 그냥 유부남이셨는데 지금은 한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4월 말에 출산을 하셔가지고 예. 지금 완전 딸바보로 살고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진짜? 뭐 되게 힘듭니다. 예. 예. 아, 그렇죠. 육체적으로 좀 힘들 예, 수 있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진짜 뭐 조상 우리 옛전의 조상들은 예. 10대 때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조상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예. 팔팔할 때, 팔팔할 힘 있을 때, 때. 뭐 한 며칠 못 안 자도 예. 건강할 때 예. 이럴 때 아이를 낳고 키웠어야 되지 예. 않았나. 저도 30대 후반이라. 맞아요. 아. 예. 20대만 돼도 다를 텐데. 맞아요. 체력 이슈가. 예. 그렇지만 되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예, 예쁘고 최고죠. 귀엽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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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빠가 되면은 뭔지 그 뇌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기분 좋은 뭐 도파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맞아요. 여러 가지 엄청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예. 때 나오는 도파민의 10배 정도가 아이를 낳을 때 나온다. 아이를 볼 때, 내 아이를 볼 때. 아빠에게도? 그건 엄마인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엄마인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아빠도. 뭐. 저도 10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뭐 5배 정도 나오겠죠. 예, 첫사람 봤을 때보다는. 연인을 만날 때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예, 예. 야, 넉살은 왠지 그런 느낌. 아, 또 시작이네. 아니었어요. 애는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누굴 건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를. 오늘도 키즈카페 있다가 오셨다고. 예, 와이프가 거의 다 보긴 했는데. 예, 예. 아, 근데 뭐 너무 귀엽죠, 뭐. 귀여워요. 지금 이제 말할 때라 저희 애는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네. 저희가 지금 추석 연휴에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연휴에 생방송을 가끔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생 녹음까지 정규 프로 녹음을 더군다나 마피아 게임 같이 게스트를 모시는 방송을 그러니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두 유부남께서 그다지 불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저희가 20분 일찍 왔죠. 저도 맞아요. 선생님 20분 저 한 15분 18분 저도 되게 빨리 두 분 다 일찍 오셔가지고 유부남 토크를 하고 계셨고 예. 나오고 싶어 안달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와이프 들으면 안 되는데 예. 그렇군요. 예. 서로 이해하겠죠 또. 예. 자 어쨌든 인생관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고 예. 어떠십니까? 뭐 인생이 큰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있나요? 아내가 저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주변에서 본 사람 중에 예. 굉장히 뭔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뭔가 안분지족,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예. 저는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뭔가 이제 좀 부담감. 좀 일을 좀 늘려야 돼.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보다 더요? 일 욕심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내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다. 지금 사실 땡튜브도 그리고 또 네. 하시는 본업도 의사일도 하시는데 이것만 해도 거의 쉬시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조금 수동적이거든. 들어오면 일을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내가 만들어서 뭔가 하는 건 없다면 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데. 그러세요? 저도 들어온 것만 하다가 요새 조금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누군가 대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땜빵으로 뭐 이렇게 뭐가 들어올 때 있거든요. 뭐 공연 같은 것도 가끔 볼 때 있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컨디션이 그냥 당일에 들어온 거는 웬가나면 안 했거든요. 저번에 거의 곤죽이 됐는데도 수액을 맞고 갔어요. 당일 연락 온 거를. 근데 뭐 아이도 있지만 제 취미 생활도 또 해야 되고 주변에 또 애가 크고 있고 하니까 약간 그렇게 바뀌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유부남 래퍼가 되니까 달라진다. 예전 같았으면은 수액이 수액으로. 괜찮지 않나요? 가사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 뿌리 뽑아야 돼요. 특히 이런 공중파 쳐서 공중 수액이란 단어는 유부남 벌써 수액이니까. 8년 전에 죽은 단어예요. 아 그래요? 네. 수액? 언어의 사이클을 너무 이렇게 힙합으로 한정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추석이세요. 네. 왜 대중, 영어 쓰세요? 일반 대중들은 아직 수액 합니다. 아니 영어 쓰면 뭐 돼 보이는 줄 아세요? 항상 영어를 그렇게 써. 고루한 DJ라고 저는 있고. 고루한 DJ. 자 어쨌든 두 분 어쨌든 아이를 위해서 뭔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빠가 되신 것 같고요. 아이 그렇죠 해야죠. 예. 자 아이 키우시느라 바쁜 와중에 다방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땡튜브 닥터 프렌즈 구독자 124만 명. 세상에. 저도 이미 구독 중이고 재밌게 보고 있고 이제 또 건강 관리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건강 신경 써야 될 나이잖아요. 그리고 지땡TV MC도 하시고 다른 땡튜브도 여러 여기저기 또 출연하시고 라디오 고민 상담 방송 출연 본업이 이제 병원 운영 본업이 뒤에 짧게 나오네요. 예. 예. 육아 쪽으로 진짜 시간을 낼 시간이 어떠세요? 솔직히 평일에는 아무래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대신 토, 일, 월, 3일은 거의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이게 또 아는 게 많은 게 병인 게 이제 제 또 친구들 중에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막 좋은 책도 추천해주고 육아서적 막 진승아 이런 거 읽어봐 좋아 그러고 그 친구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 아이 시간 많이 보내야지. 지금 안 해주면 이제 지나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그래서 토요일 진짜 부딪히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시간이 이제 좀 좋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란 마인드가 그 한 줄이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면 또 뭐 굉장히 또 부담되고 내가 오늘 얘한테 좀 잘해주고 뭘 해줬어야 되는데 한번 짜증 낸 것도 또 스트레스고 얘한테 막 나중에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것 자체가 좋은 아빠시라는 거죠. 본인을 또 돌아보시잖아요. 그럴까요? 본인 보드게임 살 돈 국리밖에 안 하던데. 그건 맞아요. 그 테이블을 새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 기념일 날 와요. 보드게임 테이블. 야, 보드게임 테이블 앉아서 하는 거. 그러면 그걸 얘기하겠네. 오늘 데이트용 테이블을 하나. 또. 아니, 미리 다 얘기하고 매만할 건 다 맞았어요. 아, 그렇군요. 뭐 분유보다 보드게임입니다. 아이 뭐 내 눈으로 산다는데 뭐. 아 근데 이런 이렇게 엄청나게 빡빡한 스케줄 하시는 분들 궁금한 게 있어요. 취미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취미. 저는 이제 뭐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뭐 OTT나 이런 거를 그래도 짧게 봅니다. 아 약간 야외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 예, 뭐 땡플릭스나 뭐 디땡리 이런 것들.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나는 솔로. 아, 그거는 진짜 건방을 꼬박꼬박 챙겨. 어, 아빠 얘기 실컷 하다 갑자기 나는 솔로 얘기 나오니까 좀 묘하네요. 아내랑 같이. 아까도 저기 라디오 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필 오늘 보시는 편이 이제 솔로. 돌싱. 돌싱 특집 오늘 기다리신다고. 오늘 기다려서 돌싱 특집. 네. 가정적인 아버지에서 돌싱 특집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까지. 아내랑 다토도 그날은 본방 같이 보면 좀 풀리고 그래요. 아, 네. 근데 나는 솔로는 정말 저 빼고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도파민이 진짜 많이 나오는. 어, 그래. 그게 진짜 배기 중에 진짜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SBS가 낳은 최고의 인재 아닐까. 남경 PD님. 아, 네. 근데 진짜 맞는 평가까지 또 해주시고. 예. 전설의 프로, 전설의 프로. 그럼 넉살은 대체 뭘 보는 거예요? 안 봐요. 보면은 뭐, 그 출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컨텐츠 얘기하면 보는 게 없어요. 저는 뭐, 보드게임 설명 컨텐츠 같은 거 보고. 유튜브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추석에 오랜만에 쉬는 날. 와이프랑. 정주행 했어요. 뭘요? 에이트쇼. 아, 에이트쇼. 너무 지났나요? 아하. 뭐, 나인까지 뭐, 한 10, 11 나왔나요, 벌써? 천우희 배우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사담이지만 약간 이해 안 되는 점들이 있었어요. 아. 그게 약간 스포가 있지만 어쨌든 그 8개의 층에 한 분씩 들어가서 살잖아요. 네. 근데 저층이 한번 고층을 뒤집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왜 고층을 막 괴롭히지도 않아? 너무 착해서. 말도 안 돼. 현실 고증이 안 돼 있다고.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이게 지금 마피아 시작한 거 아니죠? 뒷곡 잘 들었고요. 너무 오래됐나요? 나온 지가 좀 됐나? 어, 그러면은. 아, 다음 7살씩. 카지노거든요? 네. 그래요? 아,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옛날 그 카지노? 네네네. 채널 네, 선배님,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자신만의 시간을 살고 있네요. 아, 아껴두는 거예요. 저의 네. 보물 같은 거죠. 넉살 죽이자라고 하십니까? 그냥 날 죽여?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로 프로필 소개를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한 시간 30초고요. 30초 안에 넉살 씨가 프로필을 완벽하게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3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니에게 커피를 2, 1. 오지승 1986년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학창시절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으며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각종 예체능 관심이 많았고 특히 영어를 좋아해서 영화평론가를 꿈꿨다가 듣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고 의사가 됐고 영화에 대한 미련은 지땡TV 영화 속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회소 중 군인과 돌려서에서 만난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과 땡땡튜브 닥터프렌즈를 시작 현재 구독자 124만 명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 중 2022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만난 김도현 아나운서 결혼하고 지난 4월에 딸을 출산 지금은 딸바보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 25초. 여유 있게. 더 안 주나 뭐? 예, 커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아, 30초라서 뭐가 없군요. 아. 예, 혼자 오셨기 때문에. 예.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았는데 아쉽네. 그러니까. 거의 주석에 예. 푹 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진 선생님의 어린 시절 꿈은 영화 평론가. 맞습니다. 예. 아, 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저는 있네요. 감독 쪽이었고. 예. 영화 쪽. 예. 그래서 저도 영화 쪽이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접었습니다. 그때 저 우리 베디가 저 그거 하나 출품했다 그랬죠? 뭐요? 생각만 한 거였나? 스토리를? 출품이란 용어를 쓰니까 좀 임바레스트하다고. 무슨 말이지? 예바레스트요? 예. 산을 아,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하길래 한번 영어로 받아봤고요. 아 출품은 안 하셨어요? 부끄럽네요. 뭐 졸업 출품 작품 아니고 그냥 뭐. 졸업 작품은 무슨 졸업 작품이에요? 아. 교양 수업에 라고 하는 교양 수업 과제로 냈다. 근데 예. 그러면은 영화 평론가를 꿈꾸셨잖아요, 우리 저 선생님이. 예. 락원 얘기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요? 갑자기요? 평론 왜냐면은 락원이라고 베디가 예전에 꿈꿨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동진 평론가 앞에서 이걸 얘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자기 얘기로는 유명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베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게 많이 보던 시나리오인데 그 막 베낀 건 아니고 네. 표절 극찬을 했다. 극찬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한번 현실화 시킴 디벨롭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그렇지. 좀 듣긴 했는데. 넘어갔고 제가 배에서 막 북한 분이 막 또 다이빙을 하고 아예 기본적으로 이제 시놉시스의 얼개를 알려드리면 예. 살짝만 말씀해 일단 주세요. 그 사랑의 불시착 이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남한 쪽에 이제 그 청와대 경호관 예. 북한 쪽에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넘어온 응원단 그렇지. 그 한복 입은 무용수 뭐 이런 분이고 예. 근데 이제 그쪽 북한 측의 여자분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남한 측의 청와대 경호는 굉장히 꼬장 고지식한 거야. 오히려 좀 이렇게 오히려 예. 생각하는 것과 여자분이 오히려 꼴초. 예. 꼴초야? 예. 방송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뭘 하다가 쉬는데. 그래가지고 이 심의의 규정이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청와대 쪽은 이제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술 한 잔만 마셔도 이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사랑이 싹 트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배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네. 헤엄쳐 와서 적극적인 거죠. 더. 네,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 예. 예. 근데 이제 둘 사이에 그게 있고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이 배가 넘어올 때 예. 북한 쪽에 어떤 음모가 있었어요. 어떤 거? 그건 아직 디벨롭을 안 했어.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그 락원이 그 북한 그 배우분이 여자 주인공이 피는 담배 이름이라고. 네. 실제 북한에 있는 락원. 담배 이름이에요. 락원. 락원. 예. 이 그러니까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고 블랙 코미디인가요? 뭔가. 아 코미디가 아니. 코미디가 아닌데. 어 그래요? 어, 약간 예. 예. 진지한. 예. 어, 뭐 슈리 투? 슈리 투 같지. 아니 사랑이로 신청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근데 이제 약간 뭔가 남과 북의 첩보물 있고. 그럼요. 네. 사실 첩보물이죠 첩보물. 예, 그러니까 약간 그 톤 앤 매너 정도는 그 그거 뭐죠? 그 예. 이정재 감독님이. 어? 아. 예. 정우성 배우랑 나왔던 거. 예. 저거 뭐지? 저거 그 봤는데. 아, 저 이름 뭐야? 그 헌트. 헌트. 그 아, 느낌. 헌트 톤이야? 헌트. 톤은 아, 그 톤입니다. 네? 액션감이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긴장감 이런 것들 예. 투자밖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예산으로 예, 예. 좀 저예산 안 돼요. 배가 배에서 다이빙 배가 엄청 커요. 타이타닉 크기예요. 네. 예. 그렇구나. 예. 이거를 이제 출품을 하신 건 아니고 교양 숙제로 예 교양 과제로 살짝 오픈했는데 그때 그 영화 교수님도 굉장히 좀 좋아하셨어요. 이거는 문제작이 될 수 있다. 문제작이다. 예. 예. 다이빙 장면은 CG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블루 스크린 뒤에 스크린 앞에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머리 긴 대역이 예. 예. 해야죠. 넉살 같은 분이 그게 나야 그게? 예. 근데 지금 제가 락원을 피겠네요. 담배 씨도 자꾸 뛰어내리는 거 아 싫어. 근데 이 배동재 예. 배디의 아이디어로 이게 영화가 나오면 네. 이게 또 극장 말고 바로 OTT로 직행하는 또 영화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 아니, 우리는 예, 이거는 예. IMAX에서 봐야 돼요. 예. 그만. 아, 어허. 스케일의 그 네. 부피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진짜 멋있다. 여기까지 하고 예. 이걸 왜 아니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예. 어떻게 좀 투자는 어렵지만 어떻게 다양한 장르가 네.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되게 너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들이 있어야 생태계들이 맞아요. 또 풍성해지고 그렇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영화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묘한 장르일 것이다. 그렇죠. 일단 들어봤을 때 그리고 뭐 네. 항상 그 코스를 밟은 사람들만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나운서 하던 사람이 또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배우 하던 사람이 또 영화 만들 수 있고 사파 이런 다양한 네. 네. 다양한 예. 직종의 분들이 많이 영화계에 뛰어들면 좋죠. 아. 예, 좋죠. 말씀을 잘 해주시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나중에 혹시 현실화가 되면은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혹시 서야 한번 두 분 모시겠습니다. 락원. 락원. 예. 아, 너무 오픈이 돼버렸어. 이제 여기저기서 부분적으로 가져갈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야, 이거 진짜 누가 락원으로 그냥. 네. 영화 나오면. 아니, 이럴 바에 소셜펀딩으로 빨리 올려서 베텐러들이 투자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1억 이상 되면 뭐 이건 영화 된다. 그거는 사기죠. 그건 쇠고랑이죠. 아, 그런가요? 락원 뭐 전에도 쇠고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베테러들 중에 이제 숨은 또 독지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저 아이디어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지금 8년 동안 베테봤는데, 내가 일단 아니야, 30억 이건, 정도는 깔아줄게. 이건 사기야. 영화 얘기를 이렇게 딥하게 했어요. 네. 아니 또 영화 또 두 분이 겹치니까.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평론가시면 한 줄 평도 있어 보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 예. 연습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별점 예. 연습이랑. 예. 만약에 이제 영화 역사상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라고 불리는 살인의 추억. 뭐라고 한 줄 평 하시겠습니까? 한 줄 평. 예. 와 이거 쉽지 않은데. 한 줄 평. 진짜. 누가 죽였을까? 오케이. 아니, 영화 보면서 저기, 진짜 궁금했던 거. 저기 한 줄 평이면 드라이어기 문자로 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공감각 쪽으로 살리셨어요. 누가 죽였어? 아니, 저는 써서 보고 있어요. 누가 죽였을까? 근데 누가 죽였을까? 이동진 이름 좀 있어 보이는데 누가 죽였을까? 오진승 하니까 좀 그래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이 죽인 것 같잖아요. 누가 죽였을까? 정답 오진승. 오진승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심한 사람 있겠다. 누가 죽였을까? 땡땡 오진승. 오진승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예.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누가 먹었을까? 배성재라고 하십니다. 예. 자, 근데 공부를 항상 전교 1등을 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사실 어떤 학과와 어떤 미래든 선택할 수도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다시
원서 쓸 때 대학 진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의대 지망이실 건가요? 제가 뭐 인생을 길게 살아본 거 아니지만 막 다양한 분들 만나보면 그냥 제가 그냥 그나마 잘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예. 학, 그 과도 예, 정신과를 과도, 다시 택하시겠다. 예, 너무 재밌고 뭐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이야, 예, 최고 인생이네요 진짜. 예, 예, 예.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딱 말을 조금만 섞으면 예. 그 사람의 정신 건강 상태 정도. 그러니까 뭐 속마음을 다 읽을 순 없지만 그렇죠. 건강 상태 정도는 느낌이 오시나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또 막 이게 직업병처럼 막 이렇게 아, 넉살은 어떨까? 예. 배디님 어떨까? 이렇게 보고 하지는 않아서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아, 그 모드가 켜져야지 또 그렇죠. 그렇죠. 켜지진 않는데 넉살 정신건강 좀 살짝 스캔 해주겠어요? 짜증나고 했어. 예. 아, 좀 예. 되게 자유분방하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예. 아, 그렇진 않은데 근데 예. 좀 되게 가정적이고 어? 아니에요? 가정적이죠. 그리고 좀 일단 가정이 있으니까요. 좀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래퍼의 이미지가 네. 아닌 것 같아요. 좀 들이받고 약간 자유분방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제가 봤을 때 자유분방한 거지 래퍼들 사이에서 자유분방은 또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와 타협한 래퍼 같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속세에 때가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방송인이다. 쇼미더머니 봤을 때만 해도 예. 막 M분의 1로 막 네네네. 이렇게 할 때 잠깐 이거 조롱톤 아니야 조롱하시는 아니 그때 진짜 아까, 좋아했어 아까부터 예. 보니까 약간 조롱톤이 있으시잖아 들이받아서 들이받아 뭐 들이받아 손가락을 M분의 1 막 했었단 말이에요 사세집을 하시면서 M분의 1 이렇게 세집의 샹들리에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다 알고 계셔 제가 M분의 1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아직도 해요 부르는 게 값이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뭔가 어떤 래퍼의 그렇죠 이렇게 포부 그리고 아 좀 뭐 다 해볼 수 있어 하는데 세상 뒤집어 버리겠어 이렇게 뭐 배텐 나오시거나 예. 방송 나오시는 모습 예. 보면 선을 좀 지키시면 그렇죠. 그냥 어떤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사리사욕이라기보다 예. 그 어쨌든 좀 아니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시는 사리사욕은 아예 어울리지도 않는데 여기서 선을 지켜야죠 가장의 무게죠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참 무서운 게 예. 예. 이 프레임이라는 게 예. 래퍼의 프레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뭐 오자마자 뭐 선생님은 답니까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뭘 하신다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알고 계시던 일반적인 예. 래퍼 친구들도 예. 대부분 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정상의 범주로 가면 뭐 뭘 알아 뭐 당신이 뭘 알아 뭐 이런 사람은 없고 방송국 놈들이 좀 그런 걸 편집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예. 뭔가 좀 이제 무대 뭔가 모습과 예. 또 밖에 모습이 반대 이렇게 좀 해주니까 공연을 오시면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뭐 예. 뭐 이거 라디오라고 사람 무시해 뭘 알아 뭐 나보다 뭐 많이 본다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격투기 선수들 옥타곤에 넣어놓으면 짐승이 되는데 그렇죠? 야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동현이 형만 봐도 예. 저희는 그냥 동네 바보 형이에요 그냥 맞아 정말 UFC에 예. 뭐 탑10 안에 들던 세계적 선수였는데 예. 지금 뭐 하이에나랑 막 붙겠다 대신 새끼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형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뭐 예. 춤신춤왕 하시고 그러잖아요. 거기. 지금은 뭐 동현이 예능감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그렇죠. 평상시에는 또 정상적으로 계속 살고 있는 예. 사람들이죠 모두가.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들 뭐 막 자유롭고 막 당신을 막 짓이기겠어, 뭐 죽여버려, 막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좀 저도 틀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좀 자유방황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뭐 그렇지. 선을 지킨다가 이게 뭐 좀 예, 예.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예. 되게 막 래퍼분들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할 것 같고 오늘은 이러다가 또 뭐 떠나서 뭐 하고 자기가 뭐 곡 만들고 싶으면 만들다가 또 그냥 몇 개월 쉬고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렇게 살아요 거의. 그런 모습들이 예. 또 부럽기도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 방송이든 너튜브든 무대에서도 그냥 막 한번 해보고 아니, 싶은.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 말 들으니까 왠지 하고 싶은 게 있네요. 무성민 형 욕이라도 지원하게. 그러니까. 술 먹을 때는 많이 하더라고요. 사석에서는 뭐, 짓니게 버리죠. 나이만 많으면 다냐, 뭐. 그렇게 꼭 수직 관계로 상대방을 짓니게 해야 되냐, 뭐. 저는 그래서 아까 생태계 얘기했잖아요. 방송에도 다양한 생태계에 그렇죠. 좀 사람들이 좀 있어야 예, 또 예. 건강해지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방송 생태계에서 저는 이제 최하위권 플랑크톤 수준이라서. 아, 진짜요? 저의 정신 건강 상태 혹시 좀 보이시나요? 그때 뭐 말씀드렸지만 예. 워낙 또
갑옷을 입고 계시고 갑옷. 예. 속은 안 그런 F인데 그렇죠. 겉으로는 T 같은 남자고 예. 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남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최하남자 최하 최하남자 최하 그러니까 좀 상남자인 척 하고 싶어 하는데 아닌 그러니까 하남자인 거죠. 구리다 구려. 약간 선생님이 되게 없어 보이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시네. 아니 이거 정신건강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이게 무슨 제 정신건강 뇌에다가 막 휘저버리시는데. 아니 래퍼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살살 해요. 왜 이렇게 하남자처럼 이게 무슨 정신건강이야. 보이고 싶죠? 이게 무슨 정신건강이야. 저는 일반적인 예. 한국인입니다. 아, 지적인 조롱이에요. 제가 연휴 때 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육아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요. 아, 그래요? 갑자기 욱하네. 그럼 하고 싶으면 하고 가세요. 하고 싶어. 아니 잠깐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 자꾸. 아니 오늘 여기 너무 판타지가 여기서 갑자기 에이 막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좀 날카로운 어떤. 날카로운. 아, 언어유희 같은. 아니 언어유희. 촌철살인. 아, 언어유희 네. 촌철살인 좀 하세요. 예, 힙합이잖아요. 평소에도 예. 못해요. 예. 수액과 수액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 두세 시간씩 가서 써서 아, 하나씩 만들고 이런 진짜. 거예요. 막 술술술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액 이런 거나 그냥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나중에 가사에 나오면 제가 저작권 요구합니다. 수육으로 갈게요. 수육으로. 예. 수육도 좋아요. 아까 댓글에 있더라. 수육. 예. 자, 그럼 셀프 정신 건강 유지는 어떻게 하세요? 저요? 예. 일단 잠을 충분히 좀 자려고 노력하고요. 아. 예. 그리고 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이 엄청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 의학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먹는 거랑 운동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잠이야. 가장 간과하는 게 잠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진료실에 정신과 진료실에 오면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잠은 몇 시간 주무셨냐? 이번 주 잘 주무셨냐? 그렇기도 하고 또 번아웃 요즘 네. 뭐 직장인분들 번아웃 많이 얘기하시는데 진짜 잠만 그래도 최소한 대여섯 시간만 주무셔도 번아웃은 안 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수면을 줄여서 일을 하시거나 그쵸. 또 일을 늦게까지 했으니까 또 집에 그냥 가서 바로 자기 아까우니까 이제 좀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하시면서 이제 잠을 좀 줄일 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와이프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포르투갈전 16강 예. 마지막 경기 월드컵 때 12시에 잤어요. 네? 근데 안 보시고 주무셨어요? 예, 저 12시 자야 된다고. 아, 그 아내께서? 아, 제가요. 와이프께서 혼자 자고. 아내는 보고 계시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 진짜 약간 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 뭐야? 얘기가 국가대표를 정신조롱하는 얘기 흐름이 갑자기 아니 아직 건데 뭘 봐? 그러기도 하고 항상 12시에서 7시 그 컨디션을 좀 유지하려고요 많이. 와, 아니 그래도 월드컵 때 그거 유지하려고 자는 거는 이거 좀 그러네요. 빡빡하네요 좀. 네. 좀 그래도 아 좀 후회가 되긴 했는데. 와 근데 그거를 그러면 되게 꾸준히 꼭 지키시는 편이신 거죠? 진짜 별일 아니면? 제가 12시를 넘어가면 잠을 좀 잘 못 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막 두세 시, 세네 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 진료하고 일할 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 나름의 또 제 컨디션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예. 그러면 보통 12시 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예, 심지어 월드컵 3차전에도 된다. 야, 더 이상 뭐 사례가 필요가 없네요. 아니, 월드컵 3차전 12시면 땡큐거든요 사실. 야 이거 완전 볼만하잖아 12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축구보다는 농구를 좀 좋아해요. NBA는 아, 약간 예. 시간이 맞아. 오전에 하죠. 예, 예. 그 NBA 좀 맞고 뭐 스포츠 또 F1을 좋아하는데 F1도 또 대략 맞아요. 그땐 플레이에서 하면. 그래서 축구는 젊었을 때는 좀 많이 보고 했거든요. 게임도 축구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농구 넘어가야겠네. 예, 농구나 F1. 그러니까 새벽 스포츠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보면 MLB 아니면 NBA. 맞아. 메이저리그나 미국 농구 이런 쪽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딱 모르는 두 개. 농구, 야구. 야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짜 열받아. 예. 예. 자 방송을 하시면서 결혼도 성공하고 영화 소개도 하고 모든 걸 이제 이룬 상황인데 야. 방송하면서 진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또 있으시다면 이제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배텐도 한번 나왔고 예. 침튜브도 한번 나갔었고 뭐 좋아하는 방송 이렇게 한 번씩 또 나가보니까 예. 그냥 뭐 지금 가진 거에도 감사하고 네. 굳이 또 있다면 뭐 분기마다 한번 불러주시면
청취율 조사 기간이나 이럴 때. 야, 네. 저희는 좋은데, 네. 진짜 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명절이나 뭐 예. 이럴 때. 알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네. 야심가예요.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때 제가 한 건 하겠다. 아니, 아닙니다. 내가 이루타라 정도 치고 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뭐 좋아요. 한번 이렇게 와서 막말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베테랑. 잘 나오셨어요. 예. 베테랑들이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쵸. 또 전교 1등 하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맞아, 맞아. 지적인 분들 많고, 네. 선생님들, 박사님들, 또 저기 그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시간대 바꿔서 듣는 분들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 글 쓰시는 것만 봐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죠. 오셔가지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막 이런 댓글 쓰는 거예요. 돼지 뭐 안녕하세요 돼지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1차원 공격. 그러니까 네. 배성재 돼지 뭐 이런 그렇죠. 걸 밖에서 쌓인 게 많으시죠 이분들도. 예. 밖에서는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시니까 네. 여기서만큼은 그냥 쓰고 싶은 말 쓰는 거죠. 네. 밖에서 다 선 지키시는 분들일 텐데. 5차원이 이제 다시 이제 한 바퀴 돌면 1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극과 극은 맞물려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이 클래식으로 있죠. 돌아오는 거야. 배성재 돼지 얼마나 지금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유부남 오진승 씨로 돌아와서 넉살은 이제 내일 모레가 결혼 기념일이고 예. 오진승은 다음 달이시네요. 네, 예. 다음 달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 배텐 나오고 뭐 가끔 들었는데 네네. 좀 되게 몰랐던 사실 알았어요. 제가 결혼을 10월 15일에 했거든요. 예. 그때 결혼식 끝나고 디프리를 예. 정용국님 곱창집에 산 거예요. 몰랐는데. 모르고 가셨어요. 예. 모르고 그러니까 혹시 그 앞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앞에. 근데 거기 뒤풀이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네. 그 라땡에서 결혼을 했는데 예. 이제 5시에 결혼했거든요. 네네. 뭐 제 친구들이나 와이프 친구들 워낙 술 좋아해서 예. 거기서 한 11시까지 막 술을 마셨는데 애들이 한 40명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얘네들 그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라땡 바로 앞에 그 곱창집을 간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서 새벽 2, 3시까지 한 4, 50명이 놀았어요. 이야, 4, 50명이면 대박난 날이네요. 너무 평균 그냥 뭐 샷다 내셨겠는데. 역사상 최고 대박날 것 같은데. 그때가 또 코로나 시기여서 오. 약간 또 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 힘드실 때. 이야, 네, 이제 규제는 풀려서 예, 잘 딱 됐었구나. 예. 근데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얼굴 되게 하얗고 되게 피부가 좋으신 분이 저쪽에서 계속 뭐 이렇게 하셨어요. 아하. 그분이 정용국 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부가 맞아 하얗죠. 하얗죠. 그래서 저희가 피부가 하얗다. 예, 저희가 한 두세 시에 계산하고 나왔는데 나머지 애들은 계속 또 새벽 4시까지인가? 친구분들이 엄청 잘 노시나 보네요. 그때가 카카오 땡이 예. 카카땡 그게 유이 오류가 난 시기예요. 그래서 유부남들이 택시가 아무도 안 잡히고 판댕이 안 돼가지고 얘네들이 뭐 아내랑 뭐 문자 전화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저희 결혼식 날에 뭐 작정을 하고 다들 날짜가 아니, 너무 좋았다. 그런 게 안 되면은 연락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면 뭐 지금 택시가 안 잡힌다 뭐 그래가지고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하늘이 허락한 하루네요. 결혼 기념일에 한번 거길 가볼까? 김도연 아나운서가 동의하실까요? 저도 약간 재고하셨으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본인이 가고 싶다고 지금 아, 저희 집에서 배달을 가끔 시켜 먹어요. 가까워서 가까우시구나. 근데 이제 와이프가 가끔 먹으면서 이거 직접 가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 또 현장 가서 한번 먹어보면 그게 결혼 어떨까. 결혼 기념일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예. 배달로 만족하시는 것도 뭐 괜찮을까요? 예. 아, 근데 이건 신기한 일이네요. 네. 결혼식 뒤 근데 그 정영국 씨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 앞에 이제 결혼식장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제 여기 결혼식 그러면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아지니까 기대했구나. 일로 네.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때 정영국 씨가 결혼한 사람이 곱창집을 왜 오냐고. 아무도 안 와. 막 이러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맨날 이랬는데 엄청 대박난 날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왔네 뒷풀이를.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다들 정장 입고 막 화장하고 온 사람들 많았거든요. 신랑 신부까지 곱창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국 형님 그날 진짜 기분 좋으셨겠다. 그러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용국 씨 은인이시네. 그분이. 역사상 제일 잘된 날이네. 역사를 바꾼 날이에요. 가게 오픈이래. 예. 그때 빨로 지금까지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돈 까먹으면서. 예. 자, 알겠습니다. 조용국 씨 그때 살짝 보셨을 텐데 그 하얗다? 하얗어도 그러니까, 빨리 계시고 하얗다? 밝다 아닐까요 혹시? 밝다. 박다? 밝다. 토니 토니? 아. 뭔가 빛반사? 네. 박다가 더 좀 정확할 것 같긴 한데
혹시 정신 건강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니 뭐야? 뭐야 그런 질문 있어요? 한마디도 섞지 못했어요. 저쪽에서 계속 일만 하시고 계속 일만 하시고 저희가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저희밖에 없었으니까 아, 다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 예. 막 저기서 막 거기서 뭐. 게임하고 막 뭐 술 게임하고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엄청 게임을 많이 했어요. 막. 아니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술 게임을 해요? 아유 맞아 디프리에서 예. 뭐 크게 하면 그렇게 다 놀죠. 그래요? 파티도 거, 많이 하고 거기서 좀 잘 된 커플도 있고 그래요. 오 진짜. 네. 아 이게 그런 목적을 가서 미혼 남녀들이 꽤 많이 남았어요. 아 좋다. 그거 모습 예. 보니까도 저희도 좀 약간 어떻게 야 대박 자리 왜 남자 여자 따로 앉아요 이렇게 같이 앉아요 막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 그 분들이랑 아, 의사분들이랑 아, 그랬겠네. 이렇게 또 아나운서들이 많이 왔겠네. 예. 직종들도 이렇게 좋고 아, 좋았어요. 아 여기 그런 아 그런 필요에 또 있구나. 아 왜 안 가졌어요? 예? 왜 안 했어? 아 저는 또 그 예. 축구 게임 좀 그만해요. 게임하다가 못 갔네요. 그때 해외에 계셨어도 오셨을 텐데. 그렇죠. 해외에 아까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오지? 어, 이상하네. 네, 예. 넉살님 결혼식 때 못 가셨단 말이네요. 아, 그렇죠. 해외에 그렇죠. 계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 가서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가요 좀 형. 아 진짜 용모 씨가 몇 기시지? 어 남현종 박지원 동기인데. 아. 46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디랑 기수가 차이 많이 나는 엄청 날 거예요. 한 15년 차이 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면 형 가면은 아무도 안 왔겠다, 그쪽은. KBS 누구 기수에서? KBS. 누구랑 동기? 동기들이 생각이 안 나네. 여자로 치면 조수빈. 아, 조수빈. 예, 윤수영. 아~ 이선영. 아~ 뭐 이런 쪽. 꽤 있으시구나. 아, 그렇죠. 형이 왔으면 분위기가 안 좋았겠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거긴 딱 보니까 여자 아나운서랑 남자 의사들이 남아 있어야 행복한 분위기가 되지. 아니 왜 여자 의사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남자 아나운서. 동직 그리고 동족은 안 돼요. 동직장 하시는 분들은. 동족은 뭐야? 동족 동족끼리는 그러니까 그 직장이 같으면 좀 그래요, 형은. 아나운서. 그러게. 글쎄 뭐 더 좋을 수도 있지. 마인드가 많이 열렸네. 아, 준비됐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준비됐어 당신. 어쩔 수 있지 않을까? 동족. 동족이란 표현은 진짜. 동족은 좀 그렇네. 동족이 동족 없게 동족 없게. 아 죄송합니다. 동족이라면 조금 말이 좀 제가 아 이게 좀 이상하네요. 동종. 동종 없게. 아, 미안합니다. 동족 없게가 아니라 동종 없게. 동족. 그래서 인간은 인간끼리 결혼해야 되니까. 더 이해해주고 시너지가 더 날 것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하도 돼지 하니까. 동족.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 말 실수한 거예요. 돈족. 돈족이 뭐예요? 돈족은 뭐예요? 돈족 없게?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이게 또 되게 베텐더들. 2부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주소한테 머리가 아 이거 뭐야? 갑자기 헤드폰 개그를 뽕을 아시나이다. 이걸로 아 이런 머리, 걸로 웃기고 싶진 않은데 여자들이 머리띠를 하는 거에 역방향으로 뒤통수에서 아 이런 걸로 웃기고 싶지 않은데 아 이런 걸로 웃기고 싶지 않은데 아 하이개그 하고 싶어. 매드 닥터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 아신가요 너무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많아 이런 걸로 웃긴다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네요. 백만 땡 머리 수치 많으시네. 이런 걸로 웃기세요. 이런 걸로 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런 게 바로 고학력 개그. 아 이런 걸로 하고 계시죠. 5차원과 1차원은 통한다. 이런 걸로 아유 갑자기. 아, 예. 아 이런 걸로 웃기고 싶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야심이 느껴진다는 거. 이런 거 왜 안 해. 여기서는. 제가요? 예. 놀토에서는 시컷하고 말이야. 거긴 변장을 해야 돼요. 분장 변장이래. 말이 자꾸 이제 헛나오네. 네, 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정신건강의 신에서 딸바보로 변신하고 배텐에 찾아온 성공한 배텐러 오진승 선생님 그리고 아들바보로 살고 있는 넉살씨와 함께 3인 마피아 단판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3인 마피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지희 씨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친분들 좀 뽑. 자 단판 마피아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 어휴 바꿨네. 그래 저번에 바꿨죠 총. 진짜 바꿨어야 돼. 그러니까.
어? 종이도 오늘 왜 이렇게 화려하죠? 뭐야? 이거 뒷면이 안 보이는 은박지네요. 돈 좀 많이 썼는데. 네. 자, 종이도 잘 펴져요. 이게 약간 그 비닐 재질 느낌이어서. 껌 사 먹었나? 껌종이? 껌종이. 예. 자, 손으로 잘 가리시고. 근데 오 선생님 마피아 잘 하시나요? 아, 제가 거짓말을 평상시에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실 것 같아요, 내인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피아 게임 할 땐 예. 무조건 저를 죽이고 시작해요. 그래서 뭐 게임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약간 고수로 분리되시는구나.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먼저 죽으시는 분이 저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게임에 잘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워낙 약간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딱딱 그냥 제가 일단 죽이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단판 게임이 아니니까. 네. 아니, 근데 명중률이 좋으신다는 뜻이네, 근데. 네. 네. 자, 토크 주제는 왕년 나의 덕질 소개입니다. 왕년 나의 덕질 소개. 또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두 분 다 약간 덕후 기질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왕년 나의 덕질. 저는 완전 뭐 덕질 매니아죠, 사실. 어떤 덕질을? 어차피 제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가는 거예요, 바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제가 먼저 하는데. 그러세요? 예. 덕질 왕년에 보드 게임 얘기할 거예요 또? 아니 보드 게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건담도 워낙 좋아했어서 예, 뭐 피규어를 많이 만들진 않았지만 건담 애니메이션 좀 많이 봤었고 근데 너무 깊이까지는 못 가고 항상 적정선이 그리고 제일 심한 덕질은 이제 힙합 덕질을 심하게 했었죠. 예, 음악을 정말 그때는 음악만 많이 듣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를 너무 많이 쓰면 결국 치매가 온다. 저는 그때 아마 다 끌어다 쓰지 않았을 거 어렸을 때는 뭐 거의 달고 살았으니까. 이 건담은 이게 문턱이 좀 많이 높아요.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이제 우주색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시나리오들은 또 다른 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제 골자가 된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좀 봐주는 게 이제 덕후들 사이에서는 이제 근본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예. 그렇군요. 분위기가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재밌는 거 뭐 없는데. 예. 뭐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하라면 더 할 수 있어요. 힙합 누구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억지로 쥐어짜 하시겠군요. 예. 저는 뭐 그때 요즘이랑은 좀 다르게 조금 이제 옛날 래퍼들이죠. 저한테 뭐 제이지 나스, 제이지, 커먼 센스, 뭐 릴 웨인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들었죠. 예. 그렇군요. 그래요. 국내로. 국내? 예. 국내는 뭐 다이나믹 듀오, 뭐 가리온, 뭐 이런 옛날 형들 음악을 많이 들었죠. 뭐 JK 형님도 많이 듣고.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할까요? 뭐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건담에 돈 얼마 썼습니까? 많이 안 썼어요. 많이 안 썼어요? 예. 그냥 이 우주세기도 그 어렸을 때는 친구네 집에 뭐가 많았어요. 그런 게 모으는 친구가 DVD 시대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정품으로 구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예. 왜냐면 정식 수입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자막들도 다 거의 해적이었을 것 같고 막 중학교 때 이랬었는데 친구 덕에 그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이제 뭐 이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보고. 뭐, 왜 아직도 너무 좀 얘기가 딱딱한가요? 제가 불법으로 봤습니다. 제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은 그 뭐, 라땡텔,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것도 보세요? 예. 거기는 정말 다 있잖아요. 다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자료가. 예, 예. 최근에 뭐, F1에 제가 이렇게 입문하면서. 예. 약간 예전에 봤던 그 사이버 포뮬러라는 애니메이션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영장이죠. 뭐 옛날과 달리 그래도 또 돈을 버니까 이런 거 예전에 내가 불법으로 봤지만 지금은 저작권 저작자한테 그때 못했던 어떤 뭘 좀 보상을 좀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라땡 텐으로 보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텔 텔이 아니고 텔. 텔. 몰라. 그거는 예, 꽤 이렇게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야. 근데 굉장히 애니메이션 자료가 엄청 진짜 많아요. 방대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 포뮬러 만화 되게 어렸을 때 만화잖아요. 주인공이 그 자동차가 이제 AI가 탑재돼 있잖아요. 맞아요. 아스트라다인가 이름이. 아스라다. 아스라다. 근데 그 주인공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 뭐 예를 들면 맞지. 배디. 지금 좌회전하면 그 차량 충돌하게 돼. 절대 안 들어. 그냥 무조건 직진해. 컴퓨터 말을 한 마디도 안 들어.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부스터 온! 막 이렇게 맞아요, 막 이런 거에 이렇게 해서 커브에서 막 돌고. 맞아. 어, 그게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어, 그거. OTT 중에 뭐 흑자를 엄청 낸다고. 에이. 아, 거기는 뭐 아무튼 엄청나요. 잘하죠. 진짜. 네, 괜찮아요. 그래요? 어, 제가 안 하는 OTT가 또 있었네요. 바로 해야겠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애니메이션 보세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죠. 요즘 많이 못 봤지만. 어. 예. 돼지의 왕? 돼지의 왕 같은 거. 돼지의 왕은 네, 제가 돼지죠? 쟁여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멘탈 좋을 때 보려고. 붉은 돼지 그것도 있잖아요. 미야자키아요. 그건 옛날에 봤죠. 아, 봤어. 예. 좋아하신다고 또. 예. 아.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덕질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아, 그, 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바뀌잖아. 좋죠, 좋죠. 돼지가. 그때 너무 슬펐는데. 그렇죠. 엄청 탐욕스럽게. 카테고리가 돼지가 됐네요. 애니메이션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돼지도 그치.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아니라 그 생과치. 생과치. 아, 생과치. 아, 맞아, 맞아, 맞아. 맞다. 맞다. 예. 맞다. 예. 조롱 일상이네라고 자, 그래서 보드게임, 건담, 힙합 이런 거 덕질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보드게임이 제일 취미 중에는 1등이죠. 보드게임에 돈 얼마 정도 쓰셨어요, 총? 아, 대충 계산해보면 한 1억 썼나요? 말하면 안 되는데. 만 원이 안 된다고요? 말하면 안 돼. 아, 말하면 안 된다? 배디도 곧 오겠다. 어. 오겠어, 배디.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네. 핸드폰 벗어. 어.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말하면 안 되는데. 어. 만 원이요? 만 원이 안 된다고요? 만 원에서 샀다고요? 만 원에서. 만 원에서. 아, 오천기 문턱이네. 저 근데 일단은 제가 혼자 살고 예전에 술 먹을 때마다 확실히 절반에 절반에 절반 났었어요. 아. 혼자 살 때 술값보다. 뭐 그리고 뭐 의류를 많이 샀을 때보단 훨씬 적게 쓰는데 그래도 그래요? 100단이 되겠죠. 예. 지금까지 쓴 게 100단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네네네. 너무 축소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덕질 정도라고 볼긴 좀. 아내께서 방송 보신다고. 올해만, 올해만. 예? 올해만. 근데, 그래, 올해는 그 정도 한 될 것 같고, 다 합쳐도 그렇게 많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방출을 해야 돼요. 공간이 이게 너무 많이 차죠. 부피가 보드게임 되게 커요. 팔아야 그래서. 돼요? 근데 사실 거의 나눔을 하죠. 나눔으로? 그러면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좀 주고. 운동화 덕질 같은 건 안 하세요? 운동화 덕질은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쇼미 때, 식스 때, 그때 이제 협찬사가 같이 있으니까 꽤 고가의 브랜드들 운동화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아디땡이었어가지고 우리 카니에 웨스트가 만든 그 꽤나 고가의 그 신발들이 종류별로 다 있고 아무튼 신발이나 신발은 다 있었는데 그거 다 나눠줬어, 친구들. 가족들이랑. 그래서 다 주고 별로 그런 쪽은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 운동화 덕질 하시는 분들은 막 달력에 날짜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날 친구들한테도 부탁을 해요. 막 이거 신청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해달라고. 아, 그 이게 요즘은 모바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지만 그냥 친구 해서 이렇게 해주고. 리셀 가격이 너무 붙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도 서버가 막 만 명 대기 막 이렇게 되니까. 요즘엔 좀 많이 그걸 나이땡에서 많이 잡았죠. 리셀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문화 아닙니까?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저 그 문화 했어요. 리셀러가 생겨가지고. 리셀러가 생겨가지고. 아니 너무 원색적인 거 있잖아. 리셀러 페이스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아니 여기 아니 들으세요. 여기 리셀 하시는 분들. 저도 보드게임 파는 건 리셀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근데, 근데 거의 싸게 저는 엄청나게 싸게 넘기지만 재테크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림 사듯이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보드게임은 그 구매자들이 한정적이어서 아니 여기 보따리 장수 페이스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댓글에. 보따리 장수 페이스까지 지금. 아 사과드리고요. 오부상 얼굴이라고요? 예. 관상공격 사과드리고요. 뭐야 이거. 대팔들. 봄의 업자라고? 근데 왠지 말하고 왠지 작붙이에요. 작붙이에요. 차 트렁크 열면 뭐 잔뜩 생기긴 했어. 근데 정품 많이 없고 약간 저기 정품 한 아 완전 정품 많이 없는 페이스긴 해요.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너무 아, 너무 딱 착붙이야. 제 안에 있는 갑옷 안에 있는 아. 솜사탕이가 얘기해줬어요. 이거 정확한 관상이에요. 아니 이게 이러니까 제가 힙합 뮤지션으로서 거친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한 사람들이 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보다 더 세게 하지 않은 여기 이상은. 힙합 뮤지션들보다 더 나쁜 사람. 힙합 뮤지션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쁜 사람도 여기 있는 거 같아. 독설. 아. 독설. 독설. 그냥 뭐 조롱. 방송 놈들이 제일 나빠요. 네. 질이 나빠 아주. 진짜. 특히 배디. 리셀러 페이스. 리셀러 상? 들을수록 정말. 넉테브는 뭐야 진짜. 자 그러면 오 선생님은 어떤 덕질을 왕년에 하셨습니까? 지금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요?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뭐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전 게임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 PC 게임인가요? PC 게임. 어. 혼자 하는 거. 어. 저는 이렇게 멀티 말고 싱글. 네. 어. 그래서 뭐 삼국지. 아, 문명. 몇부터 하셨습니까, 삼국지는? 삼국지 5부터 쭉 시작했거든요. 아, 역시. 네, 그리고 딱 그때부터 중학교 때.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때 하고 제가 이제 의대에서 진짜 유급당할 뻔했던 게 그 네. 그거 있어. FM. 아, 위험해요. 네, 풋볼 매니저. 아, 저도 너무 심해요. 축구 게임. 네. 전술 게임이죠. 예, 네, 그거는 그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저도 고등학교 때 2시간씩 자고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도 했어요. 와,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학교 원래 CM이란 그렇죠. 예, CM. 챔피언 매니저. 맞아요. 챔피언스 리그 매니저였나? 예, 리즈 CM이었죠. 유나이티드라는 팀으로 시작했어요. 앨런 스미스 있고, 막, 해리 케윌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팀으로 시작했다가. 리즈 시절에 그 리즈죠.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또 박지성 선수가 메뉴 들어가고 또 이 게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막 챔피언스십 선수들 이름까지 아, 네. 다 외우고 아, 뭐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살짝 말을 얹으면 CM 때는 텍스트로만 경기 장면이 나와요. 근데 FM은 어. 바둑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맞아. 바둑알 그거 보면서 그 바둑알들이 공을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예. 하, 그거 보고 진짜 밤 많이 샜습니다. 그랬다가 얘네가 이제 3D로 조그만 애들로 나오는 예, 거. 애들로 나오게 됐죠. 그렇게 나와서 아, 그 게임하고 예. 막 지금도 요즘 들어 게임을 좀 다시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한 6시, 7시쯤에 육아가 끝나거든요. 애기가 자니까 네네네네. 와이프가 패턴을 오빠 왜 이렇게 월요일 밤에 게임을 해? 그 2시, 3시간이 저한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 것으로 혹시? 약간 프로스트 펑크라고 아, 오, 예, 보드게임으로도 있어요. 예, 예. 프로스트 펑크라고 약간 아포칼립스 시대 예, 예. 막 빙하기가 온 그렇죠. 미래세계 미래세계 아니면 예. 엔드존이라고 핵전쟁 온 그렇지, 그렇지. 약간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예. 생활에서 예, 예. 심시티 같은 게임이에요. 시뮬레이션 쪽을 좋아하세요? 시뮬레이션 좋아해요. 예. 야, 역시 머리 쓰는 게임을 예. 엄청 좋아하시고 그 게임이 되게 엄청 무서운 게임이라 인구수를 조절해야 돼요. 맞아. 식량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거를 막 법안을 내고 노동자 계급과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 악마의 게임 스타일 다 맞아요.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일을 못하는 예. 일이 노동자가 부족하면 이제 아동 노동 그렇죠. 시켜야 되고 너무 현실적이라 그저 좀 무서운 게임인데 너무 현실적이니까 거기는 법이 없네요. 법이 없는데 네. 죽게 생겼는데 그 게임이 진짜 네. 최악인 게 굶어 죽게 됐거든요. 예예. 식량이 부족하고 땔감이 네. 없는데 이 노동자들이 6시면 퇴근해요. 그건 기가 막히네. 게임의 가장 큰 오류. 아 잘못됐네요. 과거동이 아포칼립스 시기 인류가 멸망 직전인데 애들도 6시 칼퇴근? 칼퇴. 아. 어 그래서 그런 게임이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게임 덕질을 언제 했냐면 네. 지금 그렇게 힘들 때 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연애하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한 2, 3일을 페인처럼 문명을 해요. 이건 국룰이야, 국룰. 문명을 2, 3일 페인처럼 게임하고 나면 조금 편해져. 네, 그렇지. 그다음부터 이제 친구들 만나서 야, 헤어졌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 헤어지자마자 뭐 술 마시고 뭐 이러지 않고 혼자서 딱 오랜만에 이제 게이밍 노트북 읽고 문명 딱 다운받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조선. 세종으로 네. 세종지 세종으로 딱 해가지고 지도 잘 골라야 돼. 그래서 핵미사일 쫙 만들어요. 핵미사일. 예, 예. 나중에 미래 세계 되면 예, 핵 그래서 가니까. 여기저기 핵 쌓아요. 전쟁 쏘고. 승리로 가셨구나. 예, 핵 쌓아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3일 딱 편해지고 예. 정리가 돼 마음이. 네. 아 근데 무서운 게임만 하셨네요.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예. 지독한 게임들 많았네요. 야 이게 뭔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헤어져서 이 고통을 게임으로 아, 문명으로 해결한다는. 예. 그래서 뭐 헤어지고 막 아, 나 보고 싶다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잔이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예. 이게 뭐 연애하다 보면은 진짜 한풀이처럼 게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연애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상해요. 이게 게임 창이 있으면 보통 이제 PC 카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알트 탭으로 이렇게 나가 스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게임에 방해가 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결국 하다 하다가 지금 와이프를 같이 게임 세계에 끌어들여서 무슨 게임을 같이 하세요, 아내분이? 저는 디아 다 말해버렸네. 그걸 아예. 근데 그걸 같이 하시면은 예. 그 나만의 어떤 그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침범당하는 거 아니에요? 전 나만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버렸어요. 근데 같이 혼자서 분리해서 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는 대부분 끌어들이는 타입이어서. 지금은 그런 게임도 같이 하고 보드 게임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유부남 래퍼 몇 네. 분은 네. 신분이 있는 유부남 래퍼 몇 분들은 화장실에서 곡 쓰시고 좀 그러더라고요. 자기만의 유일한 좀 공간이라고 해서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래요.
작업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어, 왜 방송용 멘트. 어. 아이, 어. 그거 그냥 그런 기분을 내셨다 뭐 이렇게 어. 말씀드리셨네요. 네. 그리고 막상 제가 아는 어. 유부남 래퍼면 저도 왠지 아시는 분 다른 분들 같긴 한데 그거 기분 낸 거다. 기분 낸 거다. 어. 네네네. 그렇군요. 자, 와, 이게 사실 각자 뭔가 푸는 방법, 힐링 방법 같은 네, 것들은 맞아요. 반드시 마련해 놓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덕질이라는 게 저는 덕후의 기준 자체가 높다고 항상 생각해 와서. 아, 맞아. 제가 하는 것들은 그냥 잠깐 소비 혹은 그냥 체험 아, 이 정도지 오. 덕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 뭐 영화 같은 거 이제 보고 그다음에 예. 이제 예전에 예. 예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없던 시절에 어떻게든 이제 구해 가지고 보고 막 이런 예. 시절이 있었지만 그렇죠. 덕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 그건 소비다. 소비다. 소비. 예, 제가 지금 축구 게임 하는 것도 어 소비다. 아니지. 덕질 아니다. 아니 얼마나 해야 덕질입니까? 네? 얼마나 해야 덕질이에요? 아, 그 정도는 그냥 소비고. 게임 좋아하면 예. 뭐 개발자가 돼야지 끝나는 겁니까 이게? 히트 칠 뭐 게임이 나와야지 네.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요. 저는 그렇고 요즘은 저는 이제 그 이거는 제가 손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카타르 아시안컵 갔다가 네. 시계를 봤어요. 아, 위험해. 그거 위험해. 시계 주얼리 박람회가 하필이면 그 돈 많은 나라에서 열리니까 네. 정말 온갖 그 왕족 귀족 부자들이 다 와서 그 보는데 저는 이제 약간 허름한 차림으로 가서 구경했는데 어마어마한 시계들과 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본 그 시계들의 눈에 빠져가지고 요즘은 땡튜브로 시계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조만간 하나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절대 살 수 없는 가격들이에요. 아 완전 하이엔드의 하이엔드예요? 말도 안 되는 시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역사를 좀 보는 게 요즘 재밌어가지고 아니 하나 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살 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그 넉살관상. 아. 리셀러들이 그걸 싹쓸이 해가지고 살 수도 없더라고요. 카타르가 마지막 기회였네. 그러니까 거기서 샀으면 차라리 거기서 그냥 현금 뭉치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한 10개 사왔으면 부자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구할 수 없는 것들이 그냥 거기 널려 있었어요. 아 근데 좀 위험한 쪽인데 그건 왜냐면 대부분 그거를 많이 보다 보면 결국 하나쯤은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또 이제 경제력이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게임만 팔아도 굴리트랑 뭐 호나우두만 몇 백컴이랑만 팔아도 살 수는 아니에요. 아니, 예물 시계로 받아보시는 것도 혼수. 받아보라는 거는 남한테 사달라고 그렇죠. 뭐 이게 예물로 소포 아내 드실 분한테 그런 식으로 받아내라. 그렇게 짝을 찾으시는 것도 맞아. 괜찮다. 시계를 올려놓고 이거 사주실 분 구합니다. 조건 예물시계. 조건? 10억 이상. 10억 이상 시계 사주실 분 구합니다. 공지. 장물합이 만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약간 실수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 땡튜브 영상들을. 그래서 오빠 이거 뭐야? 조롱을 잘하시네. 아니 아니. 오빠 이거 뭐야? 아아. 잘못 보냈다. 오빠 이거 뭐예요? 잘못 보냈다. 근데 이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잖아. 맞죠. 맞지.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전문의의 조롱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와 근데 그 리셀 시장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이게 지상경제라고 할 수도 없고 지하경제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승인되지 않은 거기도 한데도 그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 정도 막 비싼 고가 시계들은 만드는 것도 몇 개 안 만들고 그래도 이게 막 세계의 부자들은 그런 거 막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사실 매물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무슨 오픈런 뭐 품귀 현상 리셀 막 난리치고 이런 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이상해진 다음에 요즘은 어디 뭐 매장에 가면 아예 물건들이 없다. 그렇게 예, 그치. 전설의 무슨 물건들 몇 년 전까지만 다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롤땡스 같은 거는 예, 예. 거의 이게 기본 가격에서 어떤 특정 제품들은 플러스가 되면 됐지 떨어지는 감가가 거의 안 되는 쪽이라. 그러니까. 사실 근데 롤땡스가 그렇게 하이엔드 시계는 또 아닌데도 그게 세계적으로 브랜딩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저 같은 리셀러 페이스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예.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뭐가 슬퍼요, 선생님? 아니, 아니 너무 슬프다가 왜 나옵니까? 자꾸 이게 꼬리표처럼 붙을까 봐. 앞으로. 리셀러 페이스. 보드 게임도 오래 갖고 있으면 종이 다 썩어서 문제지.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슬슬 검거로 가볼까요? 이게 저는 진짜 모르긴 하겠다. 모르겠어요. 베디 베디. 저요? 네. 저는 아니죠. 베디가 얘기하다가 슬쩍 얹은 것 같은데. 뭘 얹어요? 뭘 맨날 증거도 없으면서 슬쩍 얹었을 것이다로.
공식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리셀이었으면 진짜 대박이지 않나? 리셀이었으면 이건 그냥 이거는 리셀이면 저도 제가 생각해도 평점 9점이죠. 진짜 9점. 리셀? 예. 리셀상이다. 리셀로 모욕까지 주고 게임에서도 승리하는 덕질과 리셀. 진짜 리셀이었으면 근데 좋겠다. 근데 리셀이란다. 대놓고 이렇게 주지 않아요. 안 나와요. 안 리셀은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배디님이 뭐 딱히 뭐 실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도 덕질이면 나올 단어인 것 같아서 굳이 또 시계는 아니신 거. 그러니까. 아 근데 또 선생님이 예. 운동화가 좀 물어보실 때 갑자기 말씀하시긴 했는데. 운동화요? 예, 운동화 리셀 얘기를 딱 하셨는데 왜냐면 리셀 타이밍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얘기했다. 아, 그 왜 그러냐면 예. 아까 이제 저희가 일찍 왔을 때 뭐 PD님한테 예. 운동화 사주신 생신이 있다고 또 작가님한테 예. 리스, 이렇게 운동화 얘기가 예. 나와서 아 운동화 리셀 한 게 아니라 리셀 하지 않았어요. 작가님 이제 회정 작가님 이제 이렇게 운동화 자랑하면서 이거 편하다 너무 편하다 이래서 맞아. 아 운동화 좋아하시는 거 같나 했었어요. 하는데 예, 예, 예. 리셀은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하진 않죠. 맞네. 아, 맥락은 맞네요. 맞아요. 예. 아, 그래서 뭐 이게 운동화는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운동화를 이제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서 약간 물어보긴 하셨죠. 이제 넉살에게 맞아요, 운동화 맞아요. 쪽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 맥락이 있네. 맥락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생뚱맞은 얘기는 아니었고. 그러다가 리셀 얘기를 슬쩍 넘어와서 제가 이제 리셀 관상이다. 어, 이것도 맥락이 모욕, 있네요. 모욕을 해버리네. 맥락은 있어요. 맥락은 예. 있다. 그래요. 진짜 썩 마음 편지 않아 이 라디오만 끝나면. 넉살님도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예 뭐. 저는 마피아. 예. 뭐 제이지의 혹은 나스 아니면 오늘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거의 없는. 전설적인 래퍼들 얘기를 하다가 예. 리셀 관상이다. 리셀 이후로는 리셀 상이지. 그 단어를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멘붕이 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리셀 이후로는 말을. 하고 싶지 못했을 거. 저도 진짜 리셀 하고 싶은데. 예. 네네.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제. 예. 보드 게임 리셀하면 프리미엄이 얼마나 남나요? 아 근데 아까 약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드 게임은 사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게임은 안 사잖아요. 사실 우리가 할리갈땡 같은 거는 쉽게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데 맞아. 제가 이제 구매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딱 500명 정도가 좋아한다면은 한 550개나 600개만 만드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입소문을 타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거를 재생산을 안 하니까. 또 그 정도 소수 정예분들은 이걸 팔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걸. 그렇죠. 또 이렇게. 근데 거기 보드게임에 사실 리셀러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막 어떤 것들은 두 배 가격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 그 정도 되면은 뭐 엄청나게 막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몇십만 원씩 넘어가 버리니까. 아, 이런 거가 이제 재테크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근데 팔지 않아요. 제 몸은 관상은 관상은 그렇지만 아 용산 굴다리 밑에서 봤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거 예전에 DVD 방금 그거 말씀하시려고 예, 예. 예. 그거랑 또 저기 신도림에서 신도림 3번 출구인가 거기서 이제 뵙던 분이 있거든요.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예. 끝까지 가는구만. 예. 아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뜬금없긴 하지만 위스키. 예, 위스키를 좀 덕질이라기보다는 요즘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거기도 빠지면 예. 돈 술술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실제로 좀 깨지고 있어요. 와인과 위스키는 예. 그쪽 가면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그렇죠. 때 이제 그 면세점에서 사는 맛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두 병 꼭 사오고. 그리고 어디 유럽 같은 데나 뭐 이쪽 아시아 일본 쪽이나 위스키 예. 유명한 데 가면 또 거기서 안 사시겠어요? 아, 네. 기가 막히죠. 진짜. 일본은 또 엄청 싸잖아요, 위스키가. 또 거기서도 많이 사. 그런데 또 거기 그런 싸다고 해서 가면은 예. 거기서 또 엄청 비싼 거에 눈이 가게 돼서 그래, 그래. 실제로 돈을 더 맞아요, 써요. 맞아요. 예. 아니 이거 한국 가면 뭐 얼마인데 일본에서 이래? 근데 이미 너무 비싼 가격이니까 이게 줄어들어도 예. 그렇게 되죠. 부담이 그렇습니다. 되죠. 예. 자 그러면 범인 누구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신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예. 믿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예. 사실 견적 나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어색하지는 않았거든요. 흐름 예. 자체는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죄송한데 예. 대본 이 모습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 정신과 선생님은 예. 종횟국이잖아요. 제가 여기 아니 언제 이렇게 마르셨어요? 아니 제가 좀 궁금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쓴 거는 돼지라고만 썼습니다. 붉은 돼지, 붉은 돼지, 돼지, 리셀, 예물시계 이렇게만 썼는데 예. 이거 못 찾겠어. 단어로는 못 찾겠고 예. 저는 아닌 것 같긴 하고 넉살이 아니신 것 같고요. 정말 아니에요. 아, 그러면 또 배디님인데 사실 예. 또 배디님도 의심할 만한 본인 타임의 얘기는 진짜 없었다고 봐야죠. 예. 저요? 예. 그렇죠. 근데 좀 약간 항상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예. 뭔가 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문제 눈이. 눈이 왜 문제죠?
음흉해요. 눈이 작은 거지 음흉한 건 아니에요. 눈 작은 사람들이 항상 이게 약간 그 차별받는 게 있어요. 음흉하다. 그리고 아 근데 이게 성재형이 이 정도 여유를 갖고 있다. 중간에 되게 편하게 어디에 쓱 밀어넣었을 수 있다. 대화 중에 쓴 거죠, 지시오. 그 확률보다 시민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중간 중간 그렇죠.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약간. 그럼 선생님이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저도 뭐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네. 게임 얘기랑 얘기하고 저도 뭐. 저는 축구 넉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웬일이야. 그럼 한 발목밖에 안 남네요. 다이마피 할 때랑 화법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뭐. 아, 근데 저는 항상 원래 오늘 성재형이 조금 네. 뭔가 저희가 이제 지시어 확인할 때도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왜 이렇게 노래 부르죠? 약간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저는 느낌은 이제 오진 선생님인데 그 단어가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단어는 지금 출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리셀로맨 머릿속 그게 다른 단어들을 다 괜히 없앴어. 괜히 그런 단어 하니까 다른 게 싹 이게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리셀로가 뭐야? 리셀만 두 개 적었잖아요. 이게 리셀. 그리고 이쪽에서는 돼지라고 그러고 네. 이쪽에서 리셀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돼지와 한 그 단어를 리셀. 또 끄집어내거든요. 나는 카타르를 적어서 카타르를. 카타르가 나오겠냐고. 예. 리셀. 아. 리셀일 일은 없죠. 아무래도 리셀일 일은 네. 없죠. 리셀은 진짜 리셀은 아닐 거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네. 힙합. 힙합? 아까 아 제가 했죠 힙합 처음에 아. 그렇죠. 힙합. 예. 힙합이 지시어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쉽죠 그거는 저랑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정육점? 정육점? 정육점 누가 얘기했어요? 정육점 아, 좀 댓글에 정육점이야 여기 이러길래 아, 돼지 네, 얘기가 돼지. 많아서 이게 네. 정육점이냐 단어는 오히려 제가 좀 의심스럽죠 시계 했고 심지어 아, 중간에 위스키까지 했는데 왜냐면 카타르랑 시계는 너무 쉽고 예. 위스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베디가 항상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하고 약간 이런 타입이라 그렇죠 예. 약간 아. 라디오는 이제 그 베스트 명곡 30곡 뭐 이런 것도 돌려쓰고 그러면은 탄탄해요 그런 것처럼 에피소드도 야, 비유가 썩었네 무슨 말 하나 했네 이 형님이 네. 보통은 근데 명사죠 네. 보통은 명사죠 명사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근데 선생님이 오늘 좀 어려운데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 제가 심리적으로 심리전을 좀 펼치려고 예. 이제 선생님 쪽으로 살짝 던졌는데 넉살이 너무 반색하네요 넉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반색했어요? 예 지금 약간 신났어요. 아 선생님 뭐 이러면서 신나요 항상. 예. 항상 신나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눈은 이렇게 크는데? 피곤은 해요. 근데 신은 나요. 아니야 오늘은 제 생각엔 첫 느낌은 배디였어요 무조건. 뭘 첫 느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언제적 첫 느낌? 그럼 중간 느낌이 종일, 바뀌셨어요? 종일 딱 열었을 때. 종일 여는 순간 왜 무슨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냥 뭐 냄새도 안 좋고. 뭐 좀 기분이 나빴달까? 그냥? 아니 뭔가 그 기류가 맹목적 혐오로 기류가 오늘 조금 이상했어 베디가 근데 사실 선생님이 단어를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맞죠.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딱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아 오늘 선생님인가 근데 너무 진심으로 다 제가 또 아는 게임들이라 그런지 너무 또 진짜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비언어적인 제스처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런 걸 얘기해 예. 주셔야죠 예. 근데 뭐 너무 그런 게 어색하진 않았고 이제 두 분 다 예, 예. 특히 넉살님은 너무 자연스럽고 비언어적인 제스처가 근데 배디님은 원래 스타일이 약간 이제 좀 경직돼 있다 좀 여유 있죠 여유가 있다 그리고 한 발 빠져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 오늘 뭐 특별하다라기보다 원래 좀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도 보면 비언어적인 것은 사실 제일 이상하신 분은 그쵸, 본인이십니다 종이를 말았다? 근데 네. 이게 뭐 원래 제 습관을 이게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원래 제가 좀 막 꼼짝꼼짝한 거 좋아합니다 아 원래 차트를 좀 이렇게 꾸기는 편이신가요? 요즘 다 이제 컴퓨터 차트를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가 이제 베디나 저 중에 한 명이 종이를 이렇게 말았다 그러면 이건 약간 비언어적 제스처가 되겠죠? 근데 이게 불안한 느낌이죠. 그 사람의 이전 영상들을 봤을 때도 이랬다면 사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영상이든 어떤 영상이 이런 식으로 다 종이를 말았다. 제본을 문명에 나오는 두루마리기처럼. 저는 이제 저희
너튜브에서 약간 예. 결혼 반지를 계속 꼼짝꼼짝거리는 게 이제 구독자들이 지적할 정도로 이제 좀 뭔가 계속 손을 이렇게 예, 조금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술집 가면 이렇게 휴지 같은 걸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근데 또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두 분은 서로를 좀 잘 아니까 오늘 서로의 비언어적인 제스처가 몰라요. 좀 달랐던 게 몰라요. 없는 거죠. 본명이 뭔지도 몰라요. 생판남이에요. 본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지. 예, 예. 그럴 수 있어. 예. 이거 어떻게든 좀 잡긴 잡아야 되잖아요. 느낌으로. 아, 너 오늘 좀 어려운데. 이게 오늘 단판이라서 기회가 없다는 게 또 부담이거든요. 그러게요. 뭐 어쨌든 이거 뭐 가야죠. 가야죠. 예. 이게 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시간이 벌써 예. 예. 넉살입니다. 아, 전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배디가 싫으니까 배디로 가는 수밖에. 네.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마피아십니까?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아. 네, 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넉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냥 그리고 솔직히 네. 올해 들어서 저만 계속 고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아니요. 아니다. 첫 번째 무조건 나만 고르는 것 같아. 방송을 대충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네. 한번 찔러보고 반응을 보는 거죠. 아 여러 명 있을 때. 근데 이제 오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먼저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음이 없는데 전 그냥 죽는 건데요. 자 가야죠 뭐. 소신 투표로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느낌. 자 마피아 하나 둘 셋 넉살. 데디 아 넉살. 선생님 넉살 투표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마피아시군요. 날 가리켜놓고는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원래 배디를 의심하다가 예. 어, 이렇게 되면 그냥 확실하고만 이러면서 탁 표를 주셔갖고 이게 그 캐스팅 보트가 됐으니까 전께 가신 거예요. 전 중간에 좀 반색했대. 반색했다고 그 말씀 듣고 예예.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결국 리셀러 상이다라는 말만 듣고 죽음에 이르는 자 광고 듣고 넉살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어느 리셀러의 죽음이네. 아, 나 이랬어. 아, 아닌데. 약간 클루네, 클루. 그, 보드게임식. 아니, 무슨 클루예요? 아무 정보가 없는데. 이건 억지입니다. 아이, 반색을 해? 광고 듣고 있습니다. 배성재 10 너까지 마피아. 오늘 마피아 게임 3인 마피아였습니다. 자, 오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넉살 씨가 지목됐습니다. 자,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마피아 씨죠, 선생님. 아, 그럼 본인 네. 아니면 오진 선생님 가는 거예요? 어, 두 번째? 배디 해야죠. 제가 배디 뽑았으니까. 저의 정체는요? 시민입니다. 아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배디야 배디. 아 예? 선생님. 아, 누군 것 같으세요? 아니 진승우 형님이 마지막에 그걸 탁 아무 말씀 없다가 어 넉살 죽는다 이러고 탁 꼽으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반색 반색에 저는. 약간 그 캐스팅 보트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실 죽이니까 난 누구 죽여도 상관없어. 아, 너무 기분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렇게. 아 그래도 전 배디 뽑았으니까 배디 한번 보시죠. 아 그냥 배디 찍을 걸. 왜냐면 아, 상처 받았는데 오늘 그런 이미지로. 이미지요? 오늘 제가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된 가짜 이미지. 가짜 이미지. 자유로워 보이지만 가짜 뉴스. 막혔고. 아 저도 공격을 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공격하셨어요. 진짜 죄송하네요. 너덜너덜합니다. 너무 저는. 좋았는데. M4. 저는 마피아가 마피아구나. 아닙니다. 오! 야. 역시 아니, 정신과 단쪽 같았는데. 단어는 뭡니까? 달력. 달력? 달력이요? 예. 달력 언제 하셨죠? 아까 운동화 할 때. 예. 달력에 표시해 놓는다고. 예. 운동화 할 때 이렇게 달력에 좀 날짜 정해서 이렇게 사시던데요. 잘했다. 야. 날짜로 하려다가 달력 그냥 한 번에 딱 가봤는데. 야. 좀 자연스러워서. 아, 근데 기가 막히다. 역시 전문가다. 아, 종이 말았을 때 잡아 놨어야 되는데. 어, 이거 어, 이거 좀 이런 정도로 말았어. 이건 마피아야. 어, 이거 좀 아. 어, 이거 좀 그래도. 그러니까 파피루스를 만드셨는데. 아, 비언어적으로는 이게 1등인데 이 정도 말았으면 이건 딱 바로 예리하셨는데. 예리하셨는데. 근데 이거 요걸 해 놓고 놓쳤네. 잘 쓰셨어요, 근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달력에 적어 놓거든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 아 뭔가 분하네요. 예. 아, 배디는 그럼 뭐 리셀러 한 방하고 그냥 할까 다 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들 웃었으면 됐지 뭐. 네, 즐거웠습니다. 반세겠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오늘 오진쌤이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네. 오늘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뭐, 그래도 너피아. 네. 또 한 번쯤 나오고 싶었는데 아우. 그래도 나오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부부마피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부 사이를 좀 갈라놓고 싶네요. 예. 부부 나오시면 되게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아, 찐으로 싸울 수도 있고 부부가 나오면 꼭 싸우게 되거든요. 예, 예, 진짜 예.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예. 했으면 좋겠고 예. 자 넉살도 부부마피아 원하시면 와이프 여기 와요? 예. 그래도 방송에 한번 나오신 분인데 얼마 주는지 보고 게스트비 좀 올려주면 나오고 그래요? 돈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나오면 좀 많이 주시나요 혹시? 어? 아이까지 써먹겠다 어차피 끌어올리고 아빠! 아빠! 이런다니까 진짜 어? 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추석에도 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넉살씨 다음 주에 봬요 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맣히게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달력은 잘하시네. 생각도 못했다 역시 선생님이 다르시네요 정말 야 달력 같은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다 아 형은 너무 대충한다 뭘 대충해 아 이거 정확히 해야지 뭐 아유 넉살인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리셀러 하나 치고 아 이 정도면 재밌었네 하나 했다 뭐 내가 예능이냐 아 리셀러 좋았다 이러고서 가만히 있네 아이씨 찍으시고 네 사진 하나 찍으시고 오케이. 진짜 잘하셨어요. 아, 가져가시네. 잘 풀어줘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했다고 하세요, 그냥. 아, 그러고요? 놀다 들어가시죠. 뭐 늘 것도 없어요? PC방 가서도 싱크 게임 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봬요. 예. 예. 아, 되게 재미있게 하시네요. 네. 마피아 같아요. 마피아 같아요.